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엄청펀이 이장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 관련 행사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데 네.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행사장 내에서 웹3 관련 이야기, 네. 사업, 서비스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고요. 특히 어떻게 생태계를 구성할 거냐. 맞습니다. 토큰 이코노미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실제로 최근에 여러 컨퍼런스를 다녀보면 이제 웹3 관련된 컨텐츠들이, 세션들이 가장 네. 많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관련된 게임, 또 메타버스 신들이 많아요. 예. 근데 웹3를 우리가 구현을 할 때 이 안에 토큰이라는 게 항상 나오도록 설계가 돼요. 예. 그럼 이 토큰이 이 안에서 어떻게 이제 분배되고 사용되고 이 흐름들을 설계하는 것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네. 우리 그거를 이제 토큰 이코노미라고 부르는데요. 그 중요성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 영역이죠. 그 생태계 얘기 오늘 저희가 나눠볼 텐데요. 인포맥스티 디지털 자산과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꽉 채운 블로그로서 여러분들 디지털 세상으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 들어보는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큰 이코노미 전문가 한 분 모셨는데 어떤 분인가요? 네, 이 업계에서 토큰 이코노미라고 했을 때 가장 정통하신 분이신데요. 예.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준혁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모신 분이 블록체인 경제연구소의 장준혁 소장님이시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이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하는 데 오늘 큰 도움을 주실 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웹3라는 단어, 웹 3.0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토큰 이코노미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 웹 3.0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웹 3라고도 하고 3.0이라고도 합니다. 이 용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웹 3.0이라는 단어가 블록체인 관련돼서 처음 나온 단어가 아니라는 게 그거를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사실은 인터넷의 진화 과정을 생각하면서 웹 2.0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건 사용자 참여가 많이 되는 인터넷으로 웹 1.0 시대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로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시대를 지나서 사용자 참여가 많고 사용자가 크리에이션하는 콘텐츠가 꽉 채우는 인터넷이 웹 2.0이었다면 이제 웹 3.0은 좀 시멘틱한 의미의 네. 웹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팀 버너스리 경 같은 경우에 그런 용어에 그런 의미를 담았었는데 이제 그게 약간 시들하고 기세를 못 펼치고 있는 사이에 블록체인 분야에서 웹의 진화 방향을 새로 제시하면서 웹 3.0은 가치 인터넷이야 네. 라고 치고 나가면서 웹 3.0이라는 용어를 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웹 3라는 용어하고 웹 3.0이라고 하는 네. 용어를 구분해 보면 이제 서로 혼동이 오기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군요. 예, 그러니까 웹 3.0 자체를 웹 3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하지만 웹 3라고 하면 사실은 D앱의 기술 규격 중에 웹 3라는 기술 규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앱을 구현하는 기술 규격하고 좀 구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해외에서는 웹 3.0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이걸 웹3 기술하고 구분해서 부른다면 웹 3.0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운동을 없애는 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저희도 웹 3.0이라는 단어를 오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의 발전 과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블록체인하고 항상 이제 붙어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이게 필수 불가결한 건가요? 일단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 웹의 비전으로 제시한 예. 가치 인터넷이라고 얘기하는 그 의미는 인터넷이 기존에 이제
다양한 가치를 흘려보냈잖아요. 네네. 예, 다양한 가치를 흘려보냈고 그게 컨텐츠일 수도 있고 서비스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의 반대급부에 대한 결제 이거는 꼭 오프라인을 통했거든요. 은행망이나 네네, 이런 그렇죠. 걸 통해서 오프라인의 제도적인 요소들을 거쳐서 반대급부가 주어졌는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로 가치를 흘려보내서 반대급부를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라는 네. 점에서 사실은 이제 이 웹 3.0의 비전이 네. 가치의 인터넷으로서 그 가치가 흘러가는 부분을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웹 3.0이 블록체인과 함께 얘기되는 중요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터넷은 그 정보의 민주화를 일으켰다. 그렇죠. 정보들은 이제 우리가 계속 인터넷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들은 그렇게 이동할 수 없었던 거죠. 인터넷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이 필요했고 금융기관이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블록체인 좀 해결해 주니까. 그렇죠. 중간 중개자 없이도. 그래서 그렇죠. 불리는 것 같네요. 정보에 담긴 가치가 한 방향으로 가면 네. 실제 경제적 가치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인터넷만 갖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블록체인과 웹의 결합된 미래로서의 웹 3.0이라는 비전을 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마 일반인들이 이 암호화폐 토큰이라는 걸 많이 접한 게 2017년도부터 그쵸. 많이 좀 접했던 것 같아요. 그쵸. 불장 때부터. 네.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요즘에 NFT처럼 그 당시에 토큰 이코노미라는 그쵸. 표현이었거든요. 저게 과거에는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토큰을 가지고 나름의 생태계 설계하는 나름의 방법론, 설계론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소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 토큰 이코노미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 업계에서 가장 정통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장님 생각하시는 토큰 이코노미는 좀 어떤 건지 한번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이제 그 법정화폐 경제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화폐를 만드니까 국가가 정한 규칙에 따라서 그리고 또 세금은 법정화폐로 내야 돼 이런 기본 룰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서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네네네. 만약에 우리 셋이서 네. 어떤 화폐를 우리끼리 화폐를 만들어 쓰자라고 네. 하면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걸 어떤 기준으로 분배를 해야 돼. 한 가지는 셋이 그냥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는 겁니다. 네네. 가장 되게 간편하고 직관적이죠. 그런데 누구는 그 토큰을 갖고 하는 우리의 뭐 어떤 행위, 계속 술을 먹는다거나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많이 기여를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은 기여 없이 입만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우리 셋이 만들어낸 경제에 불공평한 것 같아. 그 기여에 맞게 그 화폐를 분배하는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기여에 맞게 화폐를 가진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나 혹은 경제적 가치나 이런 것들이 균형이 잡힐 텐데 기여에 맞게. 그런데 예. 그게 아니고 뭐 누군가가 내가 일단 화폐를 다 갖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나눠줄게 라고 한 순간에 창중역이 공평하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제 토큰 이코노미는 후자처럼 그냥 내가 갖고 있다 나눠줄게 이런 종류의 토큰 이코노미도 있고 네. 셋이서 규칙을 정해갖고 여기 토큰을 쌓아놓고 그렇죠. 어떤 기여한 사람들이 하나씩 집어가자 이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누군가 중앙화된 주체가 없는 그런 네. 토큰 이코노미도 있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경제가 돌아가는 데 기여대로 공정하게 토큰이 어떻게 분배되고 화폐가 분배되고 그 화폐가 다시 재사용되는 사이클을 만들어낼 거냐. 그래서 그 화폐 역할은 그거잖아요. 가치가 잘 흐르도록 만드는 네네네. 매개 역할인데 그런 조건들을 갖춰야만 이 경제의 가치가 잘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보상을 줌으로 인해서 또 행동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이게 어떤 그 행동 경제학에 나오는 토큰 이코노미 하나 중요한 요소이기도 그렇죠. 근데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보면 주는 사람이 있고 네. 받는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건데 네. 그게 아니라 토큰 이코노미에서 특히나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된 토큰 이코노미에서는 주는 사람이 없을수록 좋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주는 사람 역할을 맡고 딜러 역할을 맡는 거죠. 사람이 하면 못 믿을 수 있으니 네. 블록체인이 나눠주는 사람 역할을 네, 맡고 네, 맞아요.
사람들은 받아가고 사용만 하는 이런 구조로 돼 있다면 공평한 룰을 집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공급의 실체가 없는 그렇죠.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특권유권 하나의 상벌점 제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의 상벌점 제도는 선생님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주는 역할을 했으니까 네. 이 블록체인에서의 상벌점 제도는 선생님이 없는 상벌점 제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스마트 컨택이라는 걸로 규약을 정해놓고 그 룰대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제 기여한 거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거나 실제 문제를 일으킨 거에 비해서 큰 벌을 받는 거는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기여한 거나 나 나쁜 짓을 한 거에 그거에 잘 맞게 이건 현대법의 원리하고도 그대로 다 있는 건데요. 네. 너무 과도한 죄인죄에 비해서 과도한 벌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비례 원칙이 있기 때문에 기여가 정말로 그 경제 시스템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기여면 더 많이 주는 거고 덜 가치 있는 기여는 더 적게 주는 거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도 토큰 이코노미 설계에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측정을 어떻게 하지? 맞아요. 이런 이슈들도 있게 되고 뭐 그 측정하는 거가 또 누군가 사람에 의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그 사람이 네. 사람이 결국은 얼마나 많이 줄지를 결정하게 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없이 블록체인이 그 측정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최대한 가능하면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그 기여나 나 잘못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제일 좋은 토큰 이코노미 설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의문이 좀 드는 거는 네. 그렇게 토큰 이코노미를 만든 블록체인을 또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처음에 이제 사람이 만들었을 때 여기는 기여는 이렇게 측정하고 잘못은 이렇게 측정해 네. 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어놓고 이거에 동의하면 들어와. 이거는 만든 사람도 못 바꾸니까 이거에 동의하면 들어와.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비트코인인 거죠. 사토시가 만들어놓고 예. 동의하면 들어와. 그리고 지금은 사토시가 다시 나타나도 예. 바꿀 수 없는 거죠.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일종의 근본적인 합의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안에서 생태계는 자생적으로 되면 좋은 것이다. 예. 그러니까 합의해갖고 다 모이자 이게 아니고 이런 룰에 참여할 사람 모여. 예. 예. 이렇게 된 거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긴 해요. 토큰 이코노미 관련해서는 진짜 궁금한 게 뒤에도 많이 있는데 그거보다 맨 앞쪽에 또 궁금한 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가상화폐냐 암호화폐냐 이 용어에 헷갈리듯이 토큰이냐 코인이냐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누구는 코인이라 그러고 누구는 토큰이라 그러고 또 우리는 코인 이코노미보다는 토큰 이코노미로 주로 표현을 하니까 네네. 소장님 토큰과 코인을 어떻게 좀 구분하세요? 일단 하세요? 저는 네. 포괄 이 두 개를 다 포괄하기 위해서 크립토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네. 많이 써요. 네네. 그런데 코인과 토큰은 뭐 누가 엄밀하게 정의했다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코인은 메인넷을 갖추고 있는 블록체인 실체가 되는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래서 그 메인넷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데 수수료로 내는 용도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코인이라고 해요. 비트코인도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송금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내는 블록체인에 수수료로 내는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하고 토큰은 어떤 의미냐면 뭐 그 토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블록체인 분야에서는요. 네. 이더리움인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암호화폐를 누구든 쉽게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그걸 토큰이라고 하고 근데 그걸 송금할 때는 우리 코인인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내야 돼. 그러니까 토큰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 특히나 스마트 컨트랙을 지원하는 그런 플랫폼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토큰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구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상위 개념에 토큰 하위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상하위 응용 개념. 그러니까 코인이 인프라라면 네. 토큰은 그걸 응용한 서비스에 가까운 화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아까 블록체인의 수수료를 내는 걸로 기준을 표현해 주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이제 자체 메인넷이라고 표현하죠. 자체 블록체인을 가지고 있는 어떤 형태. 이걸 이제 코인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이 거래소에서는 같이 거래가 되지 않나요? 코인과 토큰이 맞습니다. 혼재돼서. 사실 좋아하는, 네. 암호화폐는 결국은 가치가 있으면 그걸 거래하려는 동기들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게 네. 코인이든 토큰이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그 코인은 왠지 그걸 제공하는 노드들도 소프트웨어 시스템 뭐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고 예, 그거에 예. 비해서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 몇 줄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해서 코인이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이런 느낌은 있죠.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이 토큰은 왠지 확 휘발성으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은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암호화폐든 그거를 보유하고 예. 사용하고 그런 커뮤니티가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느냐가 그 가치가 안정적일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지 예. 거기에 무슨 땅이 있고 뭐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오히려 토큰이 코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것보다 가치가 더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이런 의문들을 시장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2018년도, 17년도도 그랬지만 그 당시에도 이 토큰 이코노미가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활용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최근에는 작년에 이제 게임에 이제 토큰을 입혀가지고 토큰 이코노미 입혀서 P2E라고 하는 개념도 나왔고. 그런데 그렇게 나왔던 상당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쇠퇴를 많이 했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요? 이게 토큰 이코노미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서비스 자체가 안 좋아서 그럴까요? 일단 네. 그 P2E 게임이라고 우리가 흔하게 플레이투원 게임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에 다들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 작이 하나 있죠. 엑시 네. 인피니티라는 게임인데 네. 이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은 2017년도에 토큰 세일을 하고 긴 겨울을 지나서 사실은 작년에 네. 이제 떴던 게임인데 그런 처음부터 크립토 이코노미를 적용해서 만들어졌었던 P2E 게임 말고는 사실 최근에 이 P2E가 뜨니까 너도 나도 내놓고 있는 게임들의 대부분은 네. 웹2 기반, 그러니까 웹 2.0 기반의 그냥 게임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안에도 사실 화폐도 있고 네. 아이템들도 있고 이랬던 거를 화폐는 토큰으로 만들고 네. 아이템들은 NFT로 만들자 해서 처음부터 그 웹3 기반의 게임으로 이코노미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의 문제는 뭐냐면 웹2 기반의 이코노미에서는 제일 중요한 이해 당사자가 게임 회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뭐가 숨어 있느냐? 게임 회사가 돈 많이 버는 이코노미 설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개발사와 이걸 운영하는 서비스사. 그렇죠. 그렇죠. 예. 공급자가 예. 돈을 버는 이코노미 디자인이 암묵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이코노미가 처음에는 토큰 뭐 이렇게 사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이걸 내가 열심히 사주면 게임에서 돈 벌어주는 거네라는 걸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지금 게임 회사들을 만나 보면 뭐 제가 지난 주에도 카카오 게임이나 컴투스 이런 데를 만났는데 만나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나오는 게임들은 다 리모델링 게임에 가깝다. 네, 지금 P2E 붐에 잠깐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을 탭핑해보기 위해서 기존 이코노미로 디자인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입혀서 나오는 것들이고 뭐 이 제대로 된 P2E 설계가 크립토 로직에 맞게 이코노미 설계가 되어 있는 게임들은 아마 한 2024년경이 돼야 출시가 가능할 거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웹2 기반의 게임에 그냥 크립토 입혀졌다라는 그 의미는 그냥 생태는 다 똑같고 기존의 포인트를 그냥 코인으로 바꿔서 그쵸. 코인을 외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니 환전성만 준 요까지가 지금에 나왔던 많은 맞습니다. 포인트니까 결국 이 수익의 대부분은 회사로 귀결되니까 생태가 커지거나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더 토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오히려 토큰 때문에 더 빨리 망하게 되는 그럴 가능성도 그럴 가능성 있는 거고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이번에 네, 그 동남아 지역에 나가서 여러 군데 게임 관련된 업체들도 만나고 이렇게 해보면 특히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무슨 고민이 있냐면
엑시 토큰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 주변으로만 게이머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 인피니티의 게이머 생태계가 동남아의 일부 지역, 네. 동남아 전체로도 확산이 안 되고요. 필리핀, 태국이 중심인데 동남아 일부 지역하고 중남미, 베네수엘라, 브라질 이런 데 좀 형성돼 있고 미국 형성돼 있고요. 네. 여기가 한 전체 게이머의 60%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른 지역에서서 게이머가 유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신규로. 네, 네, 신규로 네. 유입이 안 되는데 근데 그게 결국은 돈하고 바꿔지는 메커니즘이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접근할 수 없으면 네. 게이머가 확산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동남아에 있다. 요즘 거래소 한국 거래소만 해도 외국인이 네. 거래 계정 만들려고 그러면 어려워졌잖아요. 네, 네. 초기에는 좀 그렇지 않았는데 그 장벽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 게임들의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인프라로 거래소가 적합한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게임 회사가 나 돈 버는 이코노미에 상장만 해놨다라고 하는 웹2 기반의 게임을 리모델링한 P2E의 고민도 있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웹3 기반의 게임들도 P2E 게임들도 거래소에 상장해놓고 그 환전만 되는 네. 이거 갖고는 이코노미 디자인을 제대로 하더라도 네. 또 다른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문제들을 인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좀 잘 되어 있는 그 좀 웹3 기반의 토큰 이코노미가 적용됐다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가 게임 쪽에서 좀 소개해 줄 만한 곳이 있어요. 이게 엑시 인피니티 정도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엑시 인피니티 정도인 것 같은데 보시는 예. 분들은 사실 정확히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 이코노미 혹시 그게 어떤 부분이 좀 크게 좀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히 한번 좀 말씀 주실 수 있어요? 사실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초기에 P2E나 뭐 무브투원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설계된 거는 네. 화폐 공급량에 비해서 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숫자가 더 빨리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아,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가정을 통해서 설계가 됐어요. 근데 실제로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됐죠. 초기에 그렇게 됐죠. 네.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예,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문제는 사용자 성장이 정체되는 구간이 딱 진입하면서 네. 화폐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용자는 더 늘어나지 않는 여기서 이제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사용자는 안 늘어나는데 화폐하면 늘어나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락하는 그쵸. 이런 구간으로 들어가는데 결국은 P2E 이코노미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면 사용자가 정체됐을 때 어떻게 화폐양을 줄이는 메커니즘이 그 안에서 컨텐츠로서 잘 소비될 수 있느냐. 화폐량을 줄인다는 건 인위적으로 네. 뭐 없앨 수 있다는 얘기죠? 인위적 내가 갖고 있는 100개 갖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소각하면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어 이런 그런 기대감이 식으로. 있으면 컨텐츠로서 소비하면서 소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없애는 가장 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렇겠죠. 네. 네. 그러니까 엑시 인피니티만 하더라도 또 한참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압박을 받을 때 그 스카이마비스에서 네. 그냥 인위적으로 일정량을 없애자라는 걸 해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없앴고요. 했대요. 네. 그게 생태계에 큰 충격을 줬었고 네. 네. 그런 그게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컨텐츠에 녹여내서 그 토큰이나 아이템들 갖고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소각에 참여하게 만드는 그런 저는 그걸 소각 컨텐츠라고 하는데 P2E 이코노미 설계에서는 웹2 기반의 게임하고는 제일 크게 다른 점이 강력하고 매력적인 소각 컨텐츠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된다. 특히나 사용자 증가가 정체 구간에 진입했을 때 거기에 투하해가지고 왕창 소각시킬 그런 컨텐츠를 풍부히 예비해두고 있는 게 좋다. 이렇게 정말 좋은 컨텐츠를 사기 위해서 그 토큰을 쓰도록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쓰고 그걸 약간 소각이 되는. 이제 제가 흔히 예를 드는 게 데스매치인데요. 네. 예, 낡은 아이템을 갖고 있어서 이제 승률도 안 나오고 PTE 게임에서 돈을 못 버는 아이템들을 들고 있는 사람들끼리 네. 들어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데스매치를 하면 지는 쪽이 죽는 게임을 했을 때 이긴 사람이 어떤 일정한 확률로 아주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는 게임 모드를 하나 생각해보자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안으로 내가 더 이상 돈을 못 버는 아이템 들고서 있느니 여기 들어가서 작은 확률이지만 아주 좋은 아이템을 얻을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아이템들이 소각이 일어나잖아요. 아이템 소각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은 그 아이템의 공급 부족을 일으켜서 네. 많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공급 부족을 일으켜서 아이템을 새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그때 브리딩 같은 때 토큰을 소각하면서 브리딩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러니까 토큰도 소각되고 아이템도 소각되는 메커니즘 대표적인 사례가 네. 데스매치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용자들한테 컨텐츠로 인식되면서도 그러니까 억지로 소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컨텐츠로 인식되면서도 토큰과 아이템들, NFT들을 강력하게 소각시킬 수 있는 좋은 컨텐츠인데 근데 다들 어떻게 겁을 내냐 하면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이걸 게임 안에 들어가서 없어진다고?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게이머들이 받아들일까? 거부감이. 예, 그런 거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게임 회사들한테 이런 컨텐츠를 넣어야 됩니다라고 조언을 예. 해드려도 이걸 좀 두려워하시죠. 그 방법론은 되게 그 방에 맞는 거고 풀어내는 것들은 참 그 회사 실력에 달려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가장 또 EP2E 말고 M2E라고 하는 예. 그 스테픈 같은 프로젝트를 보더라도 걸으면 예. 그러면 스테픈에서는 신발을 사야 되거든요. 신발을 사고 그 신발 어떤 종류의 신발을 샀냐에 따라서 내가 걷는 거에 보상이 다르게 나오는 건데 그 신발이 달아요. 아, 달아요? 우리 실제로 오프라인 신발들도 한 몇 년 신으면 달잖아요. 교체를 하잖아요. 그 아이템도 달아. 맞아요. 그것도 아이템인 거죠. 네, 네. 그것도 소각 콘텐츠 중에 네.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달고 다른 것들을 수리를 하려면 이제 토큰이 필요한 거죠. 그것도 소각 콘텐츠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장 기가 막히고 생태계 잘 녹아들게 풀어내는 것들이 유저한테 되게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을 제공하면서 스스로 소각에 나서게 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막 하더라도 뭐 스테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초반에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쵸. 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폭락이랑 다름없는 가격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참 이게 토큰이란 게 외부 거래소에서 가격으로 계속 바뀌는 가격 형성되다 보니까 나오는 좀 불가피한 부분 같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언제나 느낌 들더라고요. 실제 토큰의 실제 가치하고 거래되는 네. 가격 사이에는 갭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네. 경우에 실제 가치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쵸. 경우에는 네. 뭐 실제 가치의 10배, 20배 이렇게 위로 거품이 끼기도 하는데 예.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게 원래 실제 가치에 수렴하는 게 당연한데 그러려면 그 토큰들을 누가 들고 있어야 되냐면 실제 토큰의 가치를 사용하려는 사람이 들고 있는 양이 많아져야 돼요. 아, 네. 투자자가 아니라 그렇죠. 투기적인 동기로 들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95% 들고 있고 사용하려는 사람이 5% 들고 있다. 네. 그러면 투기적인 요소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한 6, 70% 들고 있고 그걸로 차익을 노리는 사람이 3, 40% 들고 있다면 쉽게 이 차익을 노리는 사람들이 가격을 쉽게 뭐 끌고 올라가거나 떨어뜨리거나 이걸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방금 말했던 뭐 엑시 인피니티 이런 예시를 보면은 네. 이제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이제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웹3 기반의 뭐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들이 5대 95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5가 투자? 투자. 실제 사용을 위해서 들고 있는 양은 한 5% 정도. 근데 저는 성공적인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이 된 서비스들은 향후에 한 30%대 진입하는 서비스가 1단계에서 나오면 정말로 큰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30대 70, 30%가 네, 사용을 위해서 토큰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30% 들고 있고 투자를 위한 그것까지만 일단 1차 목표로 간다 하더라도 기존의 엑시인피티 이런 것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성공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70%, 80%까지 가는 시점이 언제 올 거냐? 한 20년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남긴 했네요. 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인데 물론 되게 짧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자산 에셋 클래스로 이렇게 처음에 소개가 됐잖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우리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대상으로들 많이 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인터레스트 되게 집중돼 있고 유틸리티로서보다는 그런데 이제 점점 가면서 유틸리티로서의 그 가치가 입증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근데 이거는 또 뭐하고의 진화한 싸움이냐면 오프라인 기반으로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던 회사와 크립토 이코노미 기반의 서비스가 경쟁을 통해서 이걸 밀어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쟁의 과정을 통해서 긴 시간이 걸쳐져야 이제 완전히 세대 교체 같은 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그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잘 어울릴만한 다음번에 가장 성공적으로 나올 만한 영역이 어느 영역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P2E 게임 영역도 있었고 뭐 M2E라고 하는 어떤 뭐 자기 운동에 연결한 보상 모델도 있었고 요즘 뭐 음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모델들 많잖아요. 예. 어떤 행위에 이 여러 가지 영역 중 가장 잘 어울리는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잘 어울린다라는 거는 결국은 사용자들의 참여가 제일 핫한 영역을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면 될 거라고 봐요. 사용자들이 사용자 참여가 제일 핫한 영역은 사실은 비디오입니다. 영상. 예, 영상 지금 차 타고 다니면 늘 다 누구나 영상 보고 있잖아요. 유튜브? 게임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한 10배는 많을 거예요. 유튜브. 그렇죠. 예, 예. 그 유튜브 콘텐츠 같은 스트리밍이나 스트리머들 또 혹은 그런 영상 콘텐츠를 제공한 그 생태계가 크립토 이코노미 디자인을 하기에 진짜 좋은 사실 생태계죠. 유튜브의 지금 디자인이 같은 개념이죠. 토크만 없을 뿐이지. 그렇죠. 예. 이게 누군가 중앙화된 주체가 당신이 만든 콘텐츠가 사람들이 많이 봤네요 하고 조금 보상을 나눠주고 본 사람들한 보고 추천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여에 대해서는 보상 안 하고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만약에 유튜브라는 회사가 없어지고 블록체인이 거기서 그 역할을 하고 기여를 많이 한 창작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보상하고 또 이렇게 전달을 해가지고 그 콘텐츠 좋은 콘텐츠가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자들한테도 보상을 하는 이게 맞아요 맞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디튜브라고 있었어요 디튜브. 네 디튜브 있었습니다. 탈중앙화된 유튜브. 2018년도에 2018년도 있었어요. 뭐 디튜브 있었고요. 우리가 뭐 글로 따지면 뭐 스티미시라고 하는 또 비슷한 모델도 그쵸. 있었고요. 그릇은 보상 나오는 거. 디튜브는 영상을 하고 한 보상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다 지속 가능한 비즈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어려운 이유가 있겠죠, 그죠? 네, 사실 그 당시 2018년도만 하더라도. 네. 또 탈중앙화된 지갑을 좋은 UX로 사용할 수 있는 지갑도 없었고 인프라의 문제 여러 가지 인프라 기술들이 그 2018년대 미비했던 게 있는데 지금 웹3 생태계를 들여다보면 촘촘하게 유저들의 편의성을 끌어올리면서도 블록체인의 특성, 탈중앙화된 특성을 훼손시키지 않는 기술 공급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금 시점에 네, 유튜브 시장 바로 그 영상 시장에 들어가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온다면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때는 안 됐지만 지금 될 수 있는. 네, 전 세계인들이 지금 동영상 보고 있잖아요. 브라우저 쪽은 어떠세요? 브라우저 인터넷 브라우저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인터넷 브라우저는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토큰 발행을 통해서 아직 보상 모델은 안 돌아가고 있고. 네, 보상 모델이 광고만 돌아가고 있어요. 네. 네, 이제 브라우저는 사실 예전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다이얼업 모뎀으로 인터넷 접속하던 시절에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첫 화면을 잡는 자가 위너가 될 거라는 그런 시각이 있었어요. 네네. 처음에 딱 접속했을 때 첫 화면 딱 뜨는 근데 브로드밴드가 나오고 나니까 이게 아무 의미 없어진 거예요. 첫 화면이 뭐 구글이냐? 네. 구글은 없었죠. 야후냐? 10만이냐? 네. 야후냐? 그렇죠. 인스타냐? 네. 아, 그러네요. 네네네. 첫 화면을 잡으려고 하는 시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나오고 나니까 이 첫 화면을 장악하는 게 큰 의미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뭔가 UX를 잡는 거가 의미는 있는데 네. 근데 브라우저를 잡으면 모든 걸 잡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는 사실 포털이라고 입구 그 첫 화면을 잡는다는 게 포털 전략인 거거든요. 네네. 첫 화면을 잡는 거 이거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포털에 몰입하는 국가들이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다 들어있는 포털에 몰입하는 국가들이 많지 않아요. 예, 이미 전 세계 인터넷 그렇게 됐는데 브라우저도 또 진입하는 입구로서 의미는 있는데 네. 근데 그게 모든 걸 결정하거나 네.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전략이 워킹하는데 네. 어느 나라에서는 워킹하지 않는 네.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새롭게 시도되는 브라우저들이 일부 있는데 그 구글 넘어서는 가장 빠른 전략 중에 하나가 그게 아닐까.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러면 유튜브 같은 것도 이제 크리에이터한테 이제 일정의 비용을 주고 있잖아요. 보상으로. 네네. 그러면 웹3 스타일로 왜 그런 이미 비슷한 걸 하고 있는 회사들이 옮겨가지 않는지 그게 네네. 웹3가 굉장히 괜찮다면 사실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이미 이제 MCN이라고 하는 기획사 비슷한 데 몰려 있는데 네. 진짜 메가급의 팔로우를 갖고 있는 크리에이터들 모여 있는 회사 네, 회사죠. 예. 근데 그 MCN 회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웹3화 하는데 뭐가 난점인지 이런 얘기를 해보면 그쪽의 수익 모델이 크게는 플랫폼이 시청 시간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이것도 있지만 예. 광고주가 붙어서 주는 게 있는데 이 광고주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온라인에서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웹3 기반의 즉 블록체인 기반의 서비스들은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기여가 블록체인으로 검증 가능하고 강제 가능해야 되잖아요. 검증된 그쵸, 만큼 그쵸. 네. 보상이 주어지는 게 강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광고주 단에서 이렇게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네. 이게 온라인 블록체인상에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 제일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우리 보상을 받는 네. 가치의 원천이 어디냐? 유튜브가 보상해 줄 수 있는 가치의 원천이 어디냐? 결국은 광고주들이 거기다 광고 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광고주들이 돈 내는 구조가 나쁜 거예요. 내 뜻대로 그 컨텐츠가 만들어지게 만들고 이런 거에 웹3를 이용해갖고 그 메커니즘을 만들기가 아직은 좀 어려워서 진입이 어렵다. 근데 뭐 열심히 시장을 좀 좁혀서 그 중에서 일부 시장만이라도 해가지고 그리고 디자인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은 네.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아직은 좀 장애물들이 있어서 토큰 이코노미 설계 관점이다 보니까 또 비즈니스나 어떤 발행자 기업 관점에서 이런 걸 많이 좀 들여다본 것 같은데 그쵸. 이 투자자 관점에서 네네. 투자자 관점에서 이 토큰 프로젝트를 되게 유심히 잘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토큰 이코노미 부분은 어떤 분야를 딱 봐야 될지 그 투자자들은 뭘 원하냐면 투자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걸 원하죠. 그러니까 그쵸.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그 토큰 이코노미는 투자자들 어떤 포인트를 딱 예리하게 봐야 돼요? 일단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저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하느냐가 유저 커뮤니티 예, 네. 아까 5대 95 얘기했잖아요. 네. 만약에 어디서 1이라도 유저가 그걸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이 있으면 그 토큰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끼리 사고팔기만 하는 토큰들은 기본적으로 이 이코노미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그거에 네. 비해서 유저가 점점 성장하면서 정말 사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다. 5에서 7%, 7에서 10%, 예. 15% 요걸 측정해야 되네요. 이게 그 이코노미의 본질적인 가치를 반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예. 이런 게 있어요. 혹시 저기에 숨은 인센티브 시스템을 회사가 다 갖고 가는 숨어 있는 네.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거는 찾기가 빡세긴 하겠네요. 빡세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웹2 기반의 서비스에다 토큰만 붙였다. 그러면 예. 대부분은 숨은 인센티브 시스템이 회사의 인센티브 그렇죠. 시스템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웹2 기반으로 있던 서비스가 그대로 여기 블록체인 기반으로 됐네? 예. 라고 하면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콘텐츠는 누가 제공하지? 그 사람들의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 서비스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여가 토큰으로 보상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네. 그게 위험할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투명하게 하면서 내놓고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는
마치 자선 사업하듯이 아무것도 안 갖고 가면서 주기만 하는 것처럼 네네. 포장된 그런 데가 이제 위험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그게 두 가지 포인트네요. 그 뭐 게임이나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이 계속 이제 어떤 회사라는 존재 계속 들어가는 구조가 아닌지 그러니까 숨어 있는 노출되지 않는 이제 균형이 잘 잡히면 이 회사가 컨텐츠 만들어서 계속 공급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의 균형이 잘 맞춰져 있고 그게 공개적이어서 누구든 들여다볼 수 있는 상황이면 상대적으로 덜한데 자기들이 얼마를 벌고 그런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토큰만 발행해서 이코노미를 네. 구성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건 그 게임 회사에 대한 레퓨테이션이나 이런 종합적인 판단의 결과겠지만 예, 위험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유저 사용 유저의 증가는 이제 완전 웹2 기반의 서비스들은 회사가 그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알 길이 없으나 이제 순수 좀 웹3 기반 넘어온다면 그렇죠. 그 어떤 트랜잭션이나 거래 내역들을 다 노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거래를 위한 트랜잭션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뭔가 아이템의 위한, 교환이나 예.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 증가를 그렇죠. 보는 것들로 이제 약간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확실히 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면 혹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만나봤던 뭐 게임사나 엔터테인먼트사도 있으실 거고 보통은 어느 방향으로 이 비즈니스 모델을 키우기를 원하던가요? 아 이게 게임 회사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관점에서는 이 크립토 이코노미 도입에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주주 가치하고 그렇죠. 이 이코노미의 그 그렇군요. 그 가치하고가 좀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요. 되죠.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만들어진 잉여 가치의 대부분을 다 회사가 갖고 와야만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데 비해서 배당도 받고 이 생태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갖고 와 버리면 생태계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네. 생태계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출까에 대한 지금 이제 업계 안에서의 러닝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주주들까지도 러닝 커브가 다 올라가면 그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 방법론 중에 하나가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이 이제 다 회사로 들어온 웹2 기반 서비스에서는 주주의 배당 수익이 올라가니까 주주가치 올라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큰 모델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면 토큰의 일부를 주주들이 일부 같이 갖게 한다면 네네. 결국 웹3 기반 그 생태 성장하면 토큰 가치 올라가는 거니까 약간 이제 서로의 그 목표와 방향이 맞아떨어지는 부분이지 않을까? 토큰 발행의 매우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같은 토큰을 가진 사람들끼리 이해관계를 통합하는 효과가 있어요. 네. 정말로 주주가 토큰을 갖게 되면 네. 이 생태계 웹3 그 서비스 생태계 안에 있는 토큰홀더들하고 이해관계가 비슷해지는 그렇죠.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 주주들이 그 수준으로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죠. 네. 아 내가 이거 맞아요. 받고 그 그래 이해관계 같이 잘 되는 면 나도 돈 벌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공감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공감대 러닝커브가 많이 안 올라가 있는 설득 작업도 오래 걸릴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되면 주주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아 회사가 아, 그런 크립토 이코노미를 도입한 웹3 기반 서비스를 하는데 훨씬 더 좋은 환경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지금 앞서서 이제 그 고민을 하고 있는 팀들이 결국 국내 게임 회사들일 걸로 보여요. 그렇죠. 상장사인 게임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게임 새로운 게임들을 출시할 때 P2E 모델들을 출시하게 되고 그럼 같은 이제 그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하면서 학습되지 않을까. 예, 그래서 주주들이 들어요. 어느 정도 학습되고 나면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토큰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회계 장부 안에 매출로 인식되고 그거 매출로 인식되 원래는 매출로 인식되면은 거기에서 쓰고 남은 비용을 쓰고 남은 걸 주주들한테 뭐 배당하라든지 예. 재투자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기업 회계라고 하는 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근데 토큰을 어떻게 핸들링해야 될지 네. 이게 아직 제도화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맞아요. 네. 회사가 이걸 어떻게 이익으로 인식하고 또 주주들한테 이 가치를 분배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제도가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 그것까지 가면 이제 자유롭게 정말로 회사들이 웹3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토큰이 이제 생각해 보니까
투자의 매개물로 인식이 돼버리면 법적으로 이게 또 증권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규제도 상당히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제는 그것에 적합한 신발을 신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발을 보호하기도 하고 뭐 걸어 다닐 수 있도록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다 족쇄를 채우는 규제가 되면 돌아다니지는 못하게 안 돌아다니면 발을 안 다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관점에 족쇄를 채우다 보니까 겁나서 그런 건데요. 이제 점차 인식이 확산되고 개선되면 이제 신발 같은 규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있는 편이 어느 정도 토큰 이크로 형성에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저는 그 토큰 이코노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토큰 이코노미는 가장 이상적으로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속 가능하게 돌아온 거예요. 예. 그 채굴자들과 그 수수료와 그 비트코인 소유한 사람들과 그 최근에 이더리움이 2.0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완성본은 아니지만. 근데 이 계획은 이미 2015년, 16년도 이더리움 백서에 나와 있는 이 로드맵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작년 소각 모델이 들어가면서 이더리움을 수수료로 썼을 때 수수료의 일부가 소각이 되는 메커니즘 들어갔고 또 이번에 이 머지라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공급량도 거의 채굴자가 빠지면서 한 90% 가까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토큰 이코노미 관점에서는 큰 변화인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네. 이게 뭔가 이더리움 생태계에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기존에 많은 시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토큰의 가격이 굉장히 상승할 거다. 이제 수량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런 맥락으로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네네네. 그 소장님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의견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네. 이코노미를 보는 시각으로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더리움의 채굴자들, POW 체인,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채굴자들은 블록을 생성할 때 블록 생성 보상하고 그 트랜잭션들을 처리하면서 트랜잭션의 수수료들을 모은 트랜잭션 수수료 보상하고 이 두 개를 이제 채굴자들이 갖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기여한 사람들이 다 갖는 거예요. 채굴자들이 그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기여를 하는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다 갖는 건데 이 수수료 중에서 일부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기여자한테 이제 안 주겠다. 조금만 줄게. 그 얘기는 앞으로 당신의 기여가 사라질 계획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를, 의미를 담는 거고 점점 그 수익성을 사실 그 요번에 POS 전환할 때도 반발한 채굴자들이 이더리움 POW 기반의 이더리움 계속 끌고 가겠다 포크를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에서 새로운 디자인하면서 이해관계자 하나 밀려난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을 제일 자연스럽게 할 거였으면 사실은 계속 채굴하는 사람의 숫자를 줄여나가는 과정을 하면 좋은데 제일 완만한 연착륙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존에 돌고 있는 체인이 점점점 보안성이 약해질 거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점점 빵으로 못 만들고 계속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에 팍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한테 어떤 사인을 줘야 되고 수익이 줄어든다. 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의 경제적 효과는 뭐냐라고 하면 소각을 하게 되면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그 소각한 양만큼을 나눠주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토큰이 화폐가 있었는데 근데 그중에 10을 걷어들여갖고 소각을 했다. 네. 그럼 100에 담겼던 가치가 90에 다시 담기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럼 각각 그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가 상승되는 똑같이 상승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EIP 115 같이 그 1559처럼 이거를 소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굴자한테 돌아갈 몫을 뺏어다가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근데 왜 이더리움 2.0을 보면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잖아요. 공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었고 이 POS로 바뀌면서 그 줄어든 공급마저 많이 받아가는 주체는
기존의 이더리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스테이킹을 하니까 기존의 큰 자본을 가진 사람한테 그 나머지 물량 그나마 또 많이 가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가격은 뭐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있겠죠. 수요 공급 면에서 줄어드니까. 근데 장기적인 생태계 면에서는 이 생태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 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 생태계로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뭔가 좀 안 좋은 부익부 빈익빈 되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더리움의 POS가 이제 경제 모델 측면에서 어떤 단점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신규 진입자들이 그 생태계 안에 진입해갖고 아무것도 없는 신규 진입자들이 진입해서 이더리움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빵이 된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신규 발행되는 이더리움은 다 누구한테 가는 거냐면 그 밸리데이터들한테 가잖아요. 가장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들한테 많이 가죠. 그 32이더를 넣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조금만 넣고도 풀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미 보유한 사람들한테 더 유리하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미 새로 진입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뭔가 줘서 나도 이 네트워크에 어떤 기여를 들고서 진입할게. 그렇죠.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나 이더리움 사서 진입할게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밖에 예. 없어진 거죠. 예전엔 컴퓨터 세팅 해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무조건 이더리움 사서 진입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 생태계의 성장에 예, 안 좋은 측면인데 이런 잘 해결해야겠네요. 예, 이런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이더리움 생태계는 앱 유저에 의해서 생태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즉 서비스 이더리움 위에 올라간 웹3 서비스들 예. 유저를 통해서 생태계가 성장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책을 통해서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야 라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있겠네요. 레이어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레이어 2가 뭐 이더리움 위에 레이어 2 폴리곤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폴리곤이 스타벅스랑 제휴를 맺어서 스타벅스 유저들을 많이 가져왔어. 많이 결국 이더리움은 결국 이더리움의 생태계를 확장시키는 효과. 예, 그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이 만약에 비디오 서비스가 이더리움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혹은 뭐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위에서 돌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니까 새로운 유저들의 진입이라고 하는 문제는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하는 거지. 이제 이 채굴 레이어에서 전략이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인식을 밑에 깔고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문제다. 그 신규 그러니까 서비스의 신규 진입자들에 대한 동기가 줄어들어서 망한 케이스 하나가 떠오르네요. 스팀 미시라는 네네네. 네, 그 글을 쓰면은 보상을 주는 건데 아, 유명한 건데 100만 유저까지 갔었거든요. 예. 글을 쓰려고 들어온 사람 신규 유저예요. 이 그렇죠. 사람들한테 동기를 명확하게 줘야 되는데 그 스팀밋의 대다수의 보상이 어디로 갔냐면 우리 고래라고 말하는 스팀밋을 이미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대부분의 보상이 갔기 때문에 신규로 글을 쓰러 들어온 사람이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함으로 인해서 생태가 급격히 무너지는 게 그렇죠. 딱 3년 전이었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긴 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진입자들이 있겠지라는 관점이 왜 문제냐면 내가 그럼 이더리움 위에서 좋은 콘텐츠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더리움 홀더들 좋은 일 시켜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예, 이 문제가 경제적 동기 관점 그래서 난 별도의 체인 만들 거야. 뭐 이런 동기들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주식시장을 얘기하면 대주주들 지분율 굳히는데 도와주는 걸 내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주 정확하십니다. 굉장히 그 싫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토큰 이코노미가 좀 우리가 이제 게임 얘기도 하고 뭐 스팀인 얘기도 했지만 조금 더 완성된 형태, 그러니까 문제가 없게 돌아가는 이 모델 설계를 할 때 어떤 형태로 만들어야 가장 뭐랄까? 가치와 이런 생태계 확대 이런 게 좀 밸런스가 맞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기여에 맞게 공정한 분배를 어떻게 투명하게 제공할 거냐. 그러니까 사실 토큰이라고 하는 건 보상의 수단이라는 관점도 있지만 그 커뮤니티가 만들어낸 가치를 포착한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가치를 포착해서
이게 화폐화시키는 과정. 그게 결국은 기여한 것을 평가해서 기여한 양만큼 평가해서 그만큼의 새로운 토큰을 발행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왜 주는 거냐? 그만큼의 가치가 이 생태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의 기여에 의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추가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기여는 1만큼 들어왔는데 토큰은 100만큼 나갔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누구한테는 10 기여하는 사람한테 1 주고서 3 기여하는 사람한테 100 준다. 네. 불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진다. 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그 기여를 잘 측정하고 그거에 맞는 보상을 할까라고 하는 게 크립토 이코노미 설계를 하는 저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거긴 하네요. 아까 뭐 스티밋 얘기 나왔으니까 네. 그 비유를 또 잠깐 들자면 그 스티밋은 글 쓰는 플랫폼이고 좋은 컨텐츠를 올리는 게 가장 큰 기여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글 한 줄 딱 써놓고 좋은 컨텐츠 아니잖아요. 글 한 줄 딱 썼는데 우리가 말하는 고래가 이제 투표를 해주는 거죠. 좋은 글이야 이렇게. 특수관계로 인해서. 그러면 아. 그 친구가 보상을 너무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글을 쓸 동기가 확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된 거는 굉장히 잘못된 설계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잘못된 설계인 거죠. 굉장히 뭐랄까 유튜브에 1초짜리 영상 올렸는데 이 사람이 엄청 많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면 기분도 나쁘고 그렇죠. 하기 싫고. 저는 3일 걸려서 컨텐츠 올렸는데 뭐 조회수 100회인데 1초짜리 컨텐츠를 이렇게 또 가져왔는데 근데 엄청 많으면 조금 뭐 그 길이로만 보긴 어려운 게 BTS가 1초짜리 올린 거 하고 제가 1시간짜리 올린 거 BTS 1초짜리가 조회수가 많은 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그쵸. 그 생태계 안에 누가 더 기여를 많이 했냐? BTS가 1초 올린 게 더 큰 기여죠. 그래서 다른 면이긴 하네요. 단순하게 그런 양적으로만 측정할 수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토큰 이코노미 활성화에 굉장히 뭐랄까 함께 해주시는 분인데 앞으로 이제 이 생태계가 좀 더 대중화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오늘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자 경험이 많이 좀 개선이 돼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웹3는 거래소 주변에서만 사용자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웹3 사용자가 전 세계 어디서 생겨나든 그 편안하게 결국 인센티브로 받은 거잖아요. 뭔가 기여하고 편안하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래소가 아닌 웹3의 새로운 거래 인프라, 환전 인프라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웹3부터 이제 토큰 이코노미까지 즐겁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장중혁 블록체인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큰 이코노미 저희가 이제 사실 추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나눠보니까 어떠셨어요? 아, 그 굉장히 도움 많이 됐습니다. 아, 그 토큰 이코노미를 기존의 시장에서 아 이렇게 조용했기 때문에 잘 안 됐구나 이런 것도 조금 이제 좀 생각이 됐고요. 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도 좀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모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포맥스트 이렇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Thank you.